이쁘네. 얘들아, 예약 잡혔다. 뭐? 이번엔 누가 오려나? 모자 둘. 지난번 커플보단 좀 낫네. 중학생 아들을 위해서 교육적이고 의미 있는 여행을 부탁한다는데? 근데 교육적인 여행은 뭔 여행인데? 교육적인 곳에 가는 여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예. 그 오시는 길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아, 그런데 Yeah, give me the beat, I ride it like a jet ski. Hey, some of the bad bitches that harass me back. 우리 아들이 사춘기예요. 네, 맞아요. 혹시 기분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다그치기는 하는데 말을 듣지 않네요. 예.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청소년들과 매우 친합니다. 예. 아,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고 교육적인 여행 만들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예. 자,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보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고. 네? 뭐라고요, 아저씨? 아저씨? 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아, 맞지? 아니, 두 분이 날씨 요정이신가 봐요. 요 며칠 계속 부산 날씨 우중충하고 별로였는데. 그렇네요. 부산 여행은 정말 오랜만이라 준수는 부산이 처음이에요. 아, 어머, 준수 친구는 부산이 처음이구나. 네? 무슨 노래 들어요? 힙합이요. 힙합 is my life. 힙합 없으면 저는 살 이유가 없어요. 어머, 힙합 is my life. 그, 나도 힙합 좋아하는데. 그놈의 힙합. 저희 조금 있다가 갈 전망대 진짜 멋있거든요. 하, 별거 없네. 서울에도 전망대는 많아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맛이 있죠. 그래도 서울이건 부산이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살다 보면 지금 어머님이랑 여행하시는 거 계속 기억에 남을 거예요. 꼰대 같아. 너! 아이고,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죠? 어머, 아, 날씨가 어머, 너무 죄송해요. 좋... 아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아유, 예.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처음에 딱 던지고 네, 다음에 웨이브 웨이브 하고 아니 웨이브를 좀 화려하게 딱딱딱던 아씨 해주는 게 뭐예요? 네 행위 무시하나? 야, 행위 맨손 체조는 잘한다. 아니 그게 뭐야? 야 처음 웃었다. 어, 야 맨손 체조하면 웃기겠다. 아 어이없어. 야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자주 저래요. 아무데서나 랩하고. 고생이 많으세요. 준수가 멋있어서요. 준수가 성적이 좋았어요. 공부만 하면 좋을 텐데. 사춘기잖아요. 곧 나아지겠죠.
영도대교는 원래 부산대교라고 불렸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건설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멋있죠? 네, 멋지네요. 그놈의 힙합 지겨워 죽겠어! 형, 이제 됐어요. 너 그 똑똑한 머리로 조금만 더 공부하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 엄만 몰라. 나는 힙합을 하고 싶다고. 얘가 정말 네가 무슨 가수가 된다 그래? 준수야. 대화를 해보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얘기해야 돼. 아, 하지만 제가 말해도 엄마는 안 듣잖아요. 자, 그럼 나한테 했던 것처럼 멋지게 보여드려. 아, 방금 봤잖아요. 아, 소용없어요. 어머니, 그 준수가 어머니랑 대화를 하고 싶대요. 늘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죄예요. 어머니, 준수를 많이 사랑하시죠? 사실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돌이켜 보면 걱정 정말 험난했던 해야. 너나 나나 밤새워서 공부했을 때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 자랑스레 여긴 기억도 위전. 취직해 양복 입고 싶었으나 결국 내 꿈은 힙합뿐인 걸 이제 알았네. You're my dream. 그 리버를 끌고 되돌아갈 수 없어. 리방을 꽉 채운 요제 공책 이제 지겨워. 엄마 꼭 기쁘게 해줄게 기대해. 버킨 백 헬리 백 성공해 반드시 사줄게. Yo. 엄마, 내가 꼭 기쁘게 해줄게. 졌다.